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미하면 여름의 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오해죠. 장미는 한자로 장미라고도 하지만 사계화라고 부르잖아요. 사계화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사계절 꽃이 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장미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뭐, 여름꽃이다. 뭐, 이렇게 자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꽃이 아니라, 네. 온도만 맞으면 항상 피는 꽃이죠.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장미에 대해서 그리면서 장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장미는 장추나 월계화라고도 하고요. 또, 네. 월계화라고도 하고, 또 미개, 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간혹 얘기할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느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이제 조금 섬세하게 그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그릴 때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미 그리는 법이 다양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동안 뭐 그렸던 법도 있고, 제가 그리는 거를 올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쳐다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뒤로 넘어간 모양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그렸었던 방법으로 몽우리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몽우리 그리는 법도 잘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실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그리는 법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려도 보고, 네. 좀더 다른 모양으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 그리는 법은 뭐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는 대로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편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또 해보고 또.
몽우리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막 필려는 거죠? 이렇게 그래놓고 하여간 이렇게 크고 작고의 관계, 또 좌우의 관계, 또 여린 거의 관계, 이렇게 색깔이 여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한 거를 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죠. 응?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장미꽃은 연이어 핀으로 온도만 맞으면 늙지 않는 신선처럼 청춘을 오래 누리라는 우이가 있잖아요. 장춘이란 청춘을 오래 간직하는 뜻으로 장미 그림은 늙지 않고 싱싱하며 아름다운 청춘을 오래 누리라는 뜻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잎사귀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제가 그런 사계절에 피는 장미의 느낌을 가지고 한번 꽃을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잎사귀 섞는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말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꽃을 그리거나 뭐할 때는 잎사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색이 다르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지켜주면 좋죠. 이렇게 노랑과 연두와 수감색 끝에 뭐를 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연지 2를 찍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색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일단 이제 잎사귀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초록초록한 것보다는 약간의 검정을 살짝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잎사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그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번에 그리면 더 쉽고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에 검정을 조금 더 과감히 갖고, 서로 다르게 표현되도록,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 붉은기를 조금 더 넣으면 어린 잎이 되겠죠. 이렇게 어린 잎. 이렇게 어린 잎이 되겠죠. 이렇게 어린 잎이 됩니다. 네. 거기에 가지를 갖다가 그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야, 잎사귀를 계속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는 좌우로, 그리고 다섯 잎 기준으로, 크게는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 작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빼놓고, 나오는 걸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야, 이런 식입니다. 대신 이 조금 묵은 장미 가지는 좀 붉은색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붉은색이 나야 되고요. 그 끝에는 약간 어린 잎의 색깔이 이렇게 메어 달리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메어 달리고요. 그 다음 잔가지도 그려줍니다.
야, 아시다시피 이렇게 매어 달린 곳에 정면으로 있는 것도 이렇게 매어 달릴 수 있단 얘기예요. 뭐가? 그렇죠. 잎사귀가. 그리고 좀 관찰을 하고 좀 그리세요. 그냥 무조건 그리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딱 올라오겠죠. 야, 그래놓고 과감하게 이제 이쪽으로 간 것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정확한 장미의 형체가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제가 사계 평안을 뜻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계절 피는 장미를 그렸단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돌을 하나 그려놓으면 사계절 변하지 않는 평안과 건강. 왜요? 수석이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수석하면,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된 숫자가 목숨수와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 수석을 그리면 그 안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 예, 제가 여기 이만큼 띄워놓은 이유는 거기에 참새나 어떤 새를 그리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뭐, 자연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으면, 좀, 담백한 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좀 그래도 올 봄이니까 조금 더, 이왕이면, 좀 초록초록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초록초록하게 해 주십시오. 장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찰법이니 점법이니 염법이니 하는 것은 이론에 이미 해놨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차차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얘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가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가시도 너무 붉게 하기보다는 검정과 연지를 섞어서 톡톡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탁 찍어서 옆으로 이거를 하실 줄 몰라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툭 찍어서 V자처럼 올리듯이 나이 든 가시는 좀 크고 위에 거는 좀 생경하면서 가늘겠죠. 그런 걸 표현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붉은 거로 하면 이 느낌이 좀덜 살아요. 나중에 잎사귀가 검정일 경우에는 붉음으로 해줘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 요 정도 느낌이 좋습니다. 응? 그런 후에 장미의 잎맥을 좀 그려야 되겠죠. 잎맥을 그릴 때 검정만으로 그리지 말고 연지를 섞어서 가시를 그리는 것처럼 그리세요. 그리고 장미의 잎맥은 아시다시피 조금 마른 후에 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 안 마르면 너무 번져요. 그렇다고 너무 마른 다음에 하면 느낌이 안 삽니다. 그리고 너무 두꺼워도 장미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예, 너무 마르거나 너무 안 마르거나 하지 않고 알맞은 수분을 갖고 있는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자꾸 모든 잎맥을 국화나 뭐 다른 거나 다 똑같이 그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좀 이렇게 생선 가시 같이 좀 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좀 톱니형으로 돼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잎사귀 가의 그 톱니형을 표현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자기의 그 그리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다만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사물의 관찰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사물의 관찰에 집중한 나머지 뜻을 그리고자 하는 의기를 저버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용을 잡아내는 게 문인화입니다. 만약에 사의화라고 해놓고 사의 정신이 사라졌거나 공필화라고 해놓고 사실 정신이 사라지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마치 사랑한다고 해놓고 바람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림을 그릴 때는,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의지 또는 뜻을 생각하고 그리세요. 오늘 내가 장미를 그리는 이유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는지 아니면 사계절 평안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리는지를 생각하고 그리시면 그림의 화법 또는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결정날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장미의 느낌이 확연히 살죠. 여기에 전 오늘 그냥 그 참새를 좀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놓을게요. 사계절 우리 텃세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다? 예. 좀 참새를 편한, 저만의 그이 화법이죠. 이거는 예, 자기만의 조형 언어가 필요하듯이 자기만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새를 이렇게 그린다, 저렇게 그린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참새의 전형적인 어떤 보실거림이나 제잘거림이나 아니면은 참새가 갖고 있는 어떤 정겨움이나 이런 걸 상실하면 안 되겠죠? 야,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뜻에 집중하십시오. 너무 그 뜻을 저버려도 안 되고 너무 그것이 예, 표현이 안 돼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바에 집중을 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 예, 아시죠? 여기 귀밑털, 예, 이렇게. 귀밑털이 좀 있고, 그 위에 눈이 좀 있겠죠. 눈은 좀, 그, 웃는 눈으로 좀 그려주세요. 이왕이면 뭐, 참새니까 웃는 눈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요 느낌이 좀 이렇게 웃는 눈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뭐,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딱 움켜쥔 것처럼, 뭐 아니면 뭐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바위의 느낌이 너무 덜 살았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찰법을 넣어서, 명암을 조금 더 주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족하지만, 예, 찰법이니, 아니면 점법이니, 아니면 여러분에게 염사, 뭐 이런 거 가르쳐 줬던 것들 기억을 하셨다가, 물론 그거는 뭐 멤버십 영상에 더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문인화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놓고 제가 이야기했죠. 잎사귀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찰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와 덧칠하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사계평안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야, 이렇게 해놓고 화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평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사계절 평안함과 청춘 같은
기분이 올 봄날부터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장미를 한번 그리는 법을 여러분 수업을 했습니다. 장미뿐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의미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려놓고 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작품 장미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장미는 사계절 피는 사계화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온도만 맞으면 계속 피기 때문에 사계란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이나 평안을 구할 때는 이만한 화목이 없다는 것 기억하셨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